이상봉 디자이너를 처음 만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만난 그는 출근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냥 제가 막 입던 옷들이고 그대로 저는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작은 방을 꽉 채우고 있는 옷들은 검정 일색입니다. 한번 갖게 되면 오래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웠다는 이상봉 디자이너. 그의 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딱 봐도 개성 넘치는 장신구를 착용하면 그의 출근 룩 완성. 역시나 올 블랙 패션입니다. 반려견 이브와 함께 출근길에 나서는 이상봉 디자이너. 그의 교통수단은 다름 아닌 두 다리랍니다. 이브와 함께 산책하듯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하게 되는 이곳. 바로 이상봉 디자이너의 오랜 일터입니다.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옷들로 가득한 화려하면서도 간결한 공간. 하지만 그가 출근하자마자 찾는 곳은 바로 샘플 작업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새로 작업한 옷들을 꼼꼼히 살펴보죠. 샘플들이 이렇게 딱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향한 곳은 디자인실. 강 팀장은 이거 그냥 내가 해야 되잖아. 만약에 맞춤을 하든. 어깨하고 품 수정이 있어서 프린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할 생각을 하잖아 너는. 근데 실패할 확률이 90%란 얘기지. 아, 옷을 그냥 그런 맞춤 못한다고 봐. 그렇지. 안 되는 거를 왜 자꾸 하려고 그래. 이미 결제가 끝난 거라서. 결제가 끝났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전해. 고객이 괜찮다 해도 자신만의 기준을 고집하는 완벽주의자. 확실히 좀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면서 계속 어떤 정석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제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계속 캐치해 주시고.